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진희입니다. 예, 저희는 요한네스 힐슈베르그의 서양 철학사 학원 근대와 현대 읽고 있고요. 피이트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식학에 대해서 했었고 이번엔 도덕학, 실천 부분이겠죠. 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493쪽이고요. 바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윤리학에서도 지식학의 극단적인 형식론을 볼 수가 있다. 이 형식적이다 이 말을 힐슈베르거가 주구장창해요. 피에이트에는 대상을 정립하는 것을 진짜의 사실적인 행위라고 본다. 그의 변증법은 플라톤의 이념, 이데아라고 나오죠. 이데아를 분석적으로 분류하는 것과 같지 않고 영원히 전진하는 행동이다. 액션에 대해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죠. 이런 말을 하우스트처럼 태초에 행동이 있었느니라 라는 말로 바꿔놓는다. 그만큼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죠. 뭐 태초에 뭐가 있었다. 이거는 이제 무엇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말인 거죠. 행동이 있었다, 태초에. 그에게 있어서는 지식학은 도덕학으로 되고 존재학은 윤리학으로 된다. 우리들은 인식을 하기 때문에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하도록 운명지어져 있기 때문에 인식하는 것이다. 아, 이 말 참 멋있어요. 사람이 인식하기 때문에 행위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모든 생명체가 그렇거든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인식을 하는, 뭐, 진화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인식을 하는 거지. 이게 좀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진화론적으로. 실천 이성은 모든 이성의 뿌리다. 근데 여기까지 보면, 그럼 피테는 진짜 유물론자인가? 막스처럼? 유물론자가 아니에요. 관념론자잖아요. 이제 여기까지 보면 유물론자처럼 보여요. 막 행위 강조하고 행동, 윤리학, 막 실천 이성 강조하잖아요. 근데 유물론자 아닙니다. 관념론자예요. 뒤에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약간 헷갈릴 뻔했다 했는데 자연과 그 내용은 인간 피테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뜻도 없다. 여기서 이제 드러나죠. 자연과 그 내용은 인간 피테에게서는 아무런 뜻이 없대요. 이것들은 의무가 구체화된 감각화된 진료에 지나지 않아. 나아가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보장될 수 있기 위해 극복되어야 할 저항이다. 자연이 뭐냐? 그냥 내가 시험해보고 내가 극복해야 할 어떤 저항이야. 자연은 아무런 뜻도 없어. 의무는 도덕적 의무겠죠? 의무가 감각화된, 구체화된 진로에 불과해. 자연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떤 도구처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즉 윤리학의 근본 명제를 이루고 있는 것은 피에이트의 윤리학 나의 자기 활동과 자기 실현이다. 뒤에 막 독일어 거창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윤리학이 뭐냐? 근본 명제가 뭐냐? 나의 자기 활동, 자기 실현. 이 나가 몇 번 나옵니까? 이 자기 활동, 나의 활동과 나의 실현이 윤리학에서 중요한 거야. 피에이트는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극단의 자기중심주의, 인간중심주의가 아닌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맞긴 맞아요. 내가 나의 활동하고 내가 나를 실현시키는 걸 중요하죠, 인간한테. 인간에게 초점 맞춰져 있는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해주시죠. 계속 형식 이렇게 나온다고 했기도 하고 네. 또 피테가 주장하는 윤리학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계속 형식적으로 얘기를 했던 실천의 이성, 즉 이제 이론 철학에 입각해서 얘기를 했던 칸트에게 좀 한계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의 시대상을 좀 반영해서 이해를 할 필요성도 있고, 왜냐하면 독일 국민들을 좀 추동시키려면 그만한 윤리적인 어떤 정동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지점에서 좀 칸트는 아무래도 이론적이다 보니 좀 미약했겠죠. 그 힘을 추동시키기까지는 좀 설명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칸트를 일단 이해시켜야 되는데, 그 당장 이제 추동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었겠죠. 그래서 아마 피히테에게는 조금 더 새로운 윤리학, 좀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윤리학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해서, 피히테 읽으면서 계속 등장하는 것이 뭐 행동, 뭐 움직이는,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실제로 행동하고 어떤 활동하는 순수 의지, 뭐 절대 자아를 어떻게 추동시키려고 했는지, 그것을 이제 여기서 말하는 도덕학 또는 피히테의 윤리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에서 좀 읽어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실제로 우리 칸트가 비판했던 그 공리주의 아니면 쾌락주의 이런 것들도 피히테도 같이 비판을 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으로는 사실상 아까 말했던 그 현실 속에서의 어떤 윤리 이 자체를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더불어서 칸트식 어떤 형식적 도식화된 도덕 규범 안에서도 지금 당장에 필요한 그 윤리 자체를 피히테가 찾아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피히테는 행동하고자 하는 그 순수 의지를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지점을 생각해봐 주시면서 읽어보면 되지 않을까. 494페이지 두 번째 문단부터 읽을게요. 언제나 너의 사명을 다하라. 윤리의 바탕으로서의 스스로를 살아가는 나는 우선 피히테가 칸트의 형식주의, 여기 나오죠? 칸트의 형식주의. 이렇게 앞에서 계속 형식적 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칸트를 떠올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칸트의 형식주의를 실질적인 가치론과 바꿔놓으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그도 그 나도 그 나라는 것도 여전히 형식주의에 머물러 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받아들인 것은 행위하라 행위하라, 우리는 행위를 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느니라고 하는 순전히 형식적이고 내용이 없는 요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피히테가 얘기하는 윤리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맥락처럼 읽히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수한 암처럼, 지식처럼 도덕을 결정짓는 순수 의지는 근본적으로 모든 낮은 의지들과 구별지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낮은 의지들이란 공리주의, 행복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들이겠죠. 뜻으로 그저 욕구의 충족만을 목표로 삼는 욕망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을 비판했다는 뜻이고요. 이런 것들에서는 인간도 동물도 마찬가지로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물처럼 물질적인 환경으로부터 생겨나는 생리적 자극에 매달려 있다. 그리고 또 순수 의지는 모든 형식의 권력 의지. 여기서 순수 의지는 계속 뭔가를 떠올려야겠죠? 모든 형식의 권력 의지나 지배 충동과도 구별되어야만 한다. 즉, 순수 의지는 순수한 이성 의지이고, 인류 전체의 이상적인 의지다. 개인 의지는 모든 의지 작용의 순수한 규범으로서 그 이상의 의지에 무한히 접근해감으로써 이에 동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 더한 가지 더 필요한 점. 다음에 이런 순수 의지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물음이 제기되었을 때, 이에 대한 대답은 다시 행위하라 행위하라, 우리는 행위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느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대답으로써 우리들이 해야 할 바를 바로 알게 되는가? 칸트의 형식주의와 마찬가지로 피히테의 윤리학도 실질적인 가치론에 의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여기는 이제 힐시베르거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피히테까지만 얘기를 해보려고 하면 정말 그냥 우리가 순수 이성 비판할 때 순수 이성, 그리고 그것에 연결되는 실천 이성, 그 형식으로서만 존재하는 칸트의 윤리학, 그것을 직접 행동으로 발동시키기가 상당히 어렵고, 당시 시대상과 조금 맞지 않아서 피히테가 좀 행위와 행동에 방점을 찍었던 것은 이해는 가지만, 이제 힐시베르거 눈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정말 국민들에게 혁명을 일으켜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뭔가 사회적으로 개혁을 해야 될 상황이야. 그러면 그거를 행동으로 정말 연결되게 하려면 이제 칸트처럼 막 장황하게 설명을 해서 당연히 안 되고, 피히테처럼 행위하라 행위하라라고 자극만 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 행위를 직접 해야 될 사람은 뭘 어떻게 행위를 해야 되고 왜 맞아, 해야 맞아.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냥 행위 뭐이 자체의 그 전체적인 어떤 개념만 줄구장창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로봇도 아니고 뭐 코딩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입력이 바로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힐시베르거의 귀에는 칸트든 피히테든 둘다 똑같이 들렸던 것이지 않을까, 이런 맥락으로 저는 읽었고, 이러한 한, 이두 사람의 윤리학은 도덕적인 것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건 이제 힐시베르거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피테 윤리학의 배우에는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진 다이나믹 할때 그거죠. 다이나믹 위엄이 도사리고 있다. 즉, 이 다이나믹즘은 위대한 것이나 되는 것처럼 스스로를 드러내나 삶의 철학에서 언제나 그렇게 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다만 능력과 권력만을 생각할 때에는 판울기야. 판울기야로 될수 있다. 이게 약간 판울기야가 절대 이성이랑 절대 자아를 얘기를 할때 조금 느껴지는 그 부정적인 불편함 있죠. 과연 우리가 그런 힘이 있을까? 뭐 이런 느낌? 그것을 딱 떠올려 주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테의 마지막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절대적인 자아를 주장하는 그런 맥락에서는 당연한 결론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판울기아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검색어를 넣으셔서 아마 계보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이나미즘을 잠깐 설명하면 이게 네이버 그 지식백과 철학사전에 나오는데 역번설, 역동설이라고도 하는데 데카르트의 기계론에 반대하여 물질을 포함한 모든 자연현상을 힘으로 환원하여 생각하려는 발상을 말한대요. 이런 거라고 합니다. 이런 거라고 하고, 힘의 철학. 니체도 힘을 말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잠깐 생각이 나고, 좀 형식주의 관련해서 또 저는 이제, 또 힐슈베르거가 다른 맥락으로, 물론 내용 중요해요. 내용 중요한데, 칸트가 이런 얘기 했었죠. 그 정언 명령으로, 명령. 너의 의지의 원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 명령하잖아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독일 사람의, 독일 철학자들의 특징, 관념주의자들은 왜 자꾸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가? 왜 자꾸 명령을 하는가? 언제나 너의 사명을 다하라. 행위하라. 행위하라.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떠올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히틀러가 등장하고, 독일인들이 철학이 가장 발달했던 나라에서 히틀러가 뽑혀요. 독일 국민들이 뽑았죠. 그리고 그런 잔혹한 짓을 또 저질렀고, 그리고 또 저는 이런 권위주의,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 형식주의, 이게 명령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되게 싫어하죠. 왜냐면 권위주의 시대, 그런 정부 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좀 생각이, 이런 것이 좀 부정적인 입장이 강하죠. 오늘날에도 솔직히 누가 이렇게 나한테 아무리 뭐 위대한 맞는 얘기를 하더라도 명령하면 누가, 그게 맞는 말이지 하고 이렇게 들을까? 명령의 방식이 좀 건방진. 오늘날의 철학자들은 정언 명령을 할 수가 없겠다. 오히려 좀, 오늘날의 철학자라고 해야 되기 좀 애매한데, 위로하고, 아니야, 위로, 이게 막 토닥토닥 해주고, 눈물 닦아주고, 막, 그런 모습이 어쨌든 대중적으로 보여요. 그게 맡아 그러다 떠나서. 오늘날에도 누가 명령하면 이렇게 좀 고분고분 안 들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치 이런 정언 명령이나 이런 피히테처럼 행해라 이런 것들은 이미 철진한 문법이랄까? 어떤 명령처럼 보여요, 솔직히. 어떠세요? 이거에 대한 반발감 이런 것도 들지 않으시는지. 근데 일정 부분 필요하기도 할것 같고요. 필요하다. 누군가가 정말 이런 제스처를 취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 사람이 되게 순수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순수하다. 오늘날은 되게 복합적으로 겉으로는 타인을 생각하는 척하는 언표를 사용하지만 그 안에서는 되게 음흉하게 강압적인 툴을 작동시키곤 하는데요. 차라리 그럴 바에 겉으로라도 똑같이 겉과 속 다르게 하지 않고 차라리 그렇게 필요성에 의해서 하게 된다면 그런 논의들을 좀 뒤에 이어서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그게 훨씬 더 순수하게 먹히지 않을까 저는 좀 긍정하는 편입니다. 필요한 건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저도 그래요. 아니, 왜냐면 우리 양심의 목소리도 그렇고요. 뭐 성경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그걸 들을 필요는 있죠. 일단은 495쪽, 두 번째 문단. 피히테의 윤리적인 원리는 칸트의 주관주의가 순수한 상대주의라는 더 나쁜 것으로 전환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처럼 가치와는 상관없는 것과 가치에 반대되는 것으로 퇴화해 버리고 말았다.
이런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칸트와 피히테의 윤리학, 도덕학에는 인간의 자유와 자율의 이상이라는 진정한 에토스가 살아있다. 에토스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있죠. 에토스는 에틱, 어떻게 보면 윤리와 관련된 단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는 자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순수 의지의 윤리학이 자기 입법이라는 사실은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나의 법을 세우는 거죠. 자기 입법. 자율. 자기 스스로의 율인 거죠. 자율. 자율은 자기 스스로를 실현하는 자가 나라는 사실 안에 있다. 그리고 이 나가 순수한 나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형식주의와 의무를 이룩한다. 이런 점에서는 칸트와 피히테가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두 사람은 인간을 오로지 사실적인 것과 이 사실적인 것을 우연에 내맡겨 놓는 공리주의와 모든 경험주의적인 윤리학을 극복한 사람들에 속한다. 인간이 점점 생활을 평안하게 해주는 물건들로 퇴폐해져 가고, 동시에 이런 물건들이 노예로 되어가고 있는 기술의 시대에 있어서 이두 사람은 아무리 칭찬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그런 큰 공적을 남겼다. 이건 헬시베르그의 주장이고요. 자, 다음 문단 해주시죠. 인간의 운명, 제3권에서 피히테는 인간의 역사, 에뜻에 관해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 인간은 자연에서 생겨나 자연을 넘어서고 문화와 역사 속에 끼어들고 마침내 이땅 위에 낙원에 도달한다는 것. 그리고 이땅 위에 낙원에서는 인간의 정신에 의한 발명 덕분에 노동이 무거운 짐이기를 그치는데, 왜냐하면 이성적인 존재자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도록 운명지역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이 지상의 낙원에는 칸트가 말하는 496페이지입니다. 바와 같은 영원한 평화가 누려지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히테는 이런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삶은 도대체 어떠해야만 하는가라고 묻는다. 나는 다시 배고파지고 목마르기 위해 먹고 마실 뿐이다. 내발 밑에 무덤이 나를 삼키고 내 자신을 먹이로써 땅에 심을 때까지 먹고 마실 수 있겠는지. 나는 나와 같은 존재를 낳는다. 그래서 이들도 먹고 마시고 죽는다. 내가 이미 했던 짓을 이들도 할수 있도록 이들과 같은 자를 뒤에 남겨두는 것일까? 이렇게 끊임없이 되돌아오는 원은 무엇 때문일까? 다시 출산을 할수 있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삼키면서 다시 자기 자신을 삼킬 수 있게 하기 위해 스스로를 출산하는 이 괴물은 무엇인가? 인간을 이렇게 파악했다는 거죠. 그래서 피히테는 이런 감각적인 현실과 천국에 만족할 수가 없었다. 피히테는 마르크스가 책을 쓰기 이전에 마르크스에게 자기 판단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용을 한 이유도 있겠죠. 힐시베르거가 주장하고자 하는 피히테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저는 좀 그렇게 봤고요. 여기에 너무 동화돼서 우리도 피히테를 이렇게 볼 필요는 없겠다. 아, 저는 이렇게 이것만 보면 되게 비관적인 사람이에요. 생각합니다. 되게 우울하고. 피히테가 하고 있던 현실은 초감각적인 것이었다. 이런 초감각적인 것이야말로 참된 현실이요. 참으로 인간적 현실이다. 그리고 이런 현실은 무덤 저편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금 여기에 있으며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바의 것이다. 즉, 참된 삶은 이 다양하고 변하는 현실을 믿지 않고 오직 신적인 존재 안에 있는 변치 않는 영원한 바탕만을 믿을 뿐이다. 참된 삶은 이 신적인 것의 모든 생각과 사랑과 순종과 자족과 이런 영원한 바탕 위에서 변함없이 융합되고 이것들로 가득 채워져야만 한다. 이와 반대로 겉보기의 삶은 통일을 알지 못하고 다양한 것과 변화하는 것을 참된 존재라고 본다. 피히테의 철학은 인간이 세계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인간에게 예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다시 일깨워준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언제나 거듭해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이런 형식주의들은 실질적인 가치들로 가득 채워진 인간상에 의해 보완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형식주의들 자체가 스스로의 가치를 죽여버리기 때문이다. 여기도 또 똑같은 말이 나오죠. 쭉쭉 읽으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계속 해주시죠. 아마 이런 실질적인 가치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피히테가 칸트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는 그런 새로운 사상을 이룩하는 것은 피히테가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회에다 부여하는 커다란 의미일 것이다. 즉, 순수한 의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사회에서 가장 확실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있는 사람은 외적인 자연처럼 나의 활동에 의해서 극복되어야 할 저항이 아니라 윤리적 향상을 위한 반려자요 도와주는 자이다. 윤리의 영웅과 덕의 천재들이 있다. 예컨대 위대한 종교의 창시자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이들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인간을 대표하고 따라서 우리들의 길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오직 비상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인간 사회 전체도 인간의 일반적인 의무와 직업, 신분, 가정 등의 특수한 의무에 관해서 도덕으로 실증해낼 자료들을 우리에게 제공해준다. 각자가 각자에게 가능성을 허용해주고, 아니, 도와준다는 점에서 나는 너를 거쳐 독자적인 완성에 이른다. 이렇게 해서 피이테의 윤리학은 공동체 사회의 윤리로 된다. 그러나 이런 윤리학에도 여전히 일종의 형식주의가 덧붙여져 있다. 그 이유는 공동체 개념이 나의 개념에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된 이유는 나는 모든 가능한 공동체들을 생각해 해주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아마 이 피테의 우리 순수 이성적 의지라고 막 외치던 그런 앞에 맥락에서 살펴보면 피테 자신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순수 이성적인 의지 자체가 개인의 어떤 독자적인 자유 실현, 뭐 사회 전체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어떤 허상 이런 것에 본인 스스로도 좀 마지막에 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을 텐데, 그래서 이제 피테의 후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윤리에 관련된 끝자락에서 언제나 항상 그 과제로 남았던 것이 현실적으로 타인들과의 관계가 고려된 그런 지점에서 이제 공동체 윤리학 이런 것들을 세우고자 하지 않았는가, 그런 지점을 다시 한번 이제 힐시베르거가 꼽아내어서 이제 피테가 본격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들을 이어나가는 것 같고요. 뒤에 챕터에서는 법률과 국가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되고 있는데, 후기 피이테를 읽어보고 이제 또 힐시베르거의 논의가 섞여 있는 그 맥락들을 파악해서 우리가 피이테를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법률과 국가.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순수한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는 그 많은 구성원들의 침범에 대항해서 스스로를 지켜나가야만 한다. 진짜 이게 아까 나폴레옹 그 침략과 대비해서 묘하게 맞아떨어져요. 침범에 대항해야 된대요. 그리고 각 개인들에게는 나의 자기 발전을 위해 될수 있는 한 많은 외적인 자유를 보장해 줘야 한다. 이렇게 해서 법률과 국가가 생겨난다. 초기에 피에테는 칸트와 똑같이 법률을 외적인 강제 조치라고 보아 내적인 의무로서의 도덕과 구별지었다. 이에 알맞춰 그에게 있어서는 국가란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안전과 자유를 돌봐줘야 하는 그런 기관이다. 또 국가는 이런 목적을 위해 자유로운 동의에 바탕한 계약에 의해서도 생겨난다. 그래서 국가는 신체와 생명, 재산과 노동할 권리를 보장해 줘야만 한다. 또 국가는 가난한 자도 게으른 자도 없도록 마음 써야 한다. 국가에는 긴급한 때에는 영업, 통상, 거주 등의 자유를 제한할 권리가 주어져 있다. 참된 공동체를 위해 또 내적인 균형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무역은 독점적으로 되어야 한다. 무역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의 이상은 폐쇄된 상업 국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이테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것은 계속해서 사회화되어가는 국가의 이상이다. 왜 국가주의 냄새가 좀 나긴 하는데, 피히테는 초기에는 불같은 열성으로 프랑스 혁명에 편들었다.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연설과 1813년의 국가론 이후에 후기의 피히테는 완전히 달리 생각한다. 후기에 그에게 있어서의 국가는 단순한 감독기관이 아니라 교육국가요, 문화국가다. 이런 점에서는 페스탈로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자주 있는 일이지만 그의 영향이 과장되어 국가를 강제 교육국가라고 보기에까지 이른다. 동시에 국민국가와 국민교육이라는 이상이 피에테의 세계시민적 태도와 뒤바뀌어 놓이게 된다. 여기서도 인류의 운명은 독일 민족의 운명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생각을 볼수 있다. 인용문이 나오는데요. 달리 피할 길이 없다. 여러분들이 가라앉으면 인류도 함께 가라앉는다. 가라앉는다. 언젠가 한 번은 다시 회복되리라는 희망도 없이. 어떤 독일, 그러니까 나치의 냄새가, 이게 지나친 자신감인가? 이게 좀 국가주의 위험한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이게 좀 국가주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수 있는 이 독일 관념론자들이 좀 주범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이런 철학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어떻게 되는가? 헤겔 가서 너무 심하죠. 국가주의가. 그 생각이 좀 났습니다. 예.
네, 그 다음 해주시죠. 네, 마지막 후기 피히테에서는 간단히 쭉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히테는 모든 존재가 지금 살아있는 나의 정립이요, 실제적인 행위라고 보는 절대적인 주관주의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존재가 행위와 당위를 앞서 있다고 맥락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원고를 내고요. 여기에서는 감성과 의무의 명령, 및 특히 신이라고 하는 남이 있고, 이제 피테에게 있어서는 정신철학의 내재성에는 초월이, 그리고 방법의 저편에는 형식이 넘어선 내용이 나타난다. 여러 가지 경향성이 좀 달라지고 있죠. 이제 이 부분이 좀 해결과 다른 지점으로 나아가게 되고, 주관적 관념론이라고 얘기했던 피테의 철학이 선험적 단계에서 사물 그 자체를 해소한다는 통로를 통해서 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는 다시 비판적으로 되고, 그리고 지식학의 궁극적인 파악에서는 다시 하나이고 영원하고 변치 않는 신적인 존재가 유일한 참된 실제다, 이렇게 되는 좀 후퇴한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따라서 여기서는 주관이 신의 모습의 닮음에 따라서 형성되고, 6으로 남겨진 소네트에서는 영원한 일자는 나의 삶 속에 살아 있고 나의 봄 속에서 본다. 신 위에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종교와 철학, 역사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역사를 어떻게 보았는지, 그 종교의 초기에는 어떠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자기 사상을 위해서 요한복음의 어떤 측면을 인용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한 번에 같이 읽어 주실까요? 그럴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기의 피에테에게 있어서는 종교는 칸트에게 있어서처럼 윤리에 지나지 않았다. 신적인 것은 올바른 행위를 통해서 구성된다. 살아 움직이는 도덕 질서가 신 자체다. 우리는 다른 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다른 신은 파악할 수가 없다. 바로 이런 주장 때문에 피히테는 무신론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행복한 삶으로의 안내에서는 종교적인 것이 독자적인 현상이며 인격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힘이며 주관성이 앞서는 것이다. 또 종교적인 것이 인류의 역사적인 길에서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된다. 종교적인 것이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끝맺고 인류를 완성시켜야만 한다는 것이다. 피히테가 인류 역사를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있어요. 이거는 헤겔도 인류 역사를 구분하거든요. 영향을 준것 같아요. 근데 이 구분 자체를 보시면 피히테가 뭘 중요시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이 인류 역사의 다섯 단계예요. 1번. 1단계. 본능을 매개로 해서 이성이 절대적 지배를 하던 단계. 인류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 이성이 절대적 지배를 하면 인류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2단계, 이성의 본능이 외적으로 강요되고 맹목적인 신앙을 요구하나 이유를 밝혀내서 확신을 주지 못하는 그런 권위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단계, 죄가 시작되는 단계. 자, 권위로부터 떨어져 나오면 죄가 시작됩니다. 이 권위주의, 아까 우리 제가 잠깐 지적했었죠. 권위주의. 명령하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3단계. 권위, 이성의 본능, 이성 전체로부터 해방되는 단계. 해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가 중요한 거죠. 피에테에겐. 이런 시기에는 모든 진리에 대한 구속력이 없고 무관심이 지배한다. 완전히 죄에 빠진 상태. 권위가 서야 되고 이성이 서야 된다는 거죠. 피에테는. 자, 4단계. 이성적인 학문의 단계. 이 단계에서는 진리가 최고의 것으로도 인식되고 사랑받는다. 정당성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단계. 또 5번 마지막 단계. 이성적인 예술의 단계. 자, 아까 4단계가 이성적 학문의 단계예요. 5단계가 이성적 예술의 단계. 예술을 얘기합니다. 이 단계에 있어서는 인류가 보다 확실하고 보다 잘못을 저지를 수 없는 손을 가지고서 자기 스스로를 이성의 복사판으로 만든다. 정당성이 완전히 인정되고 구원되는 상태에 구원된다. 피히테는 1804년에 현대의 특징에서는 쾌쾌묵은 자유주의적인 짓거림으로 가득 찬 계몽주의와 자신의 시대를 세 번째 단계에다 나눠 붙이고 아까 3단계 권위 이성의 본능 이성 전체로부터 해방됐던 단계 완전히 죄에 빠진 단계입니다. 그 피히테가 살던 시대를 그렇게 명명한 거죠. 루소와 비슷하게 시대와 문화를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너네들이 지금 죄에 물들어 있다 이런 거죠. 거만한 자부심에 관한 말을 하고 있다. 선지자처럼 느껴져요. 피히테는 자기를 선지자로 여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사람들은 거만하게도 현대를 암흑과 미신의 과거의 시대에 비해서 진보가 실현된 것이라고 생각하나, 실제로는 속이 비고 내용이 없는 추상의 바탕 위에다 헌법을 건설하고 멀리 울려 퍼지는 빈말을 통해서 확고하고 단호한 권력도 없이 타락된 사람들을 통치하려는 여러 가지 의견들과 정렬의 무정부 상태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피에테의 시대 파악인 거죠. 아, 지금 이 시대는 이래. 시대 진단인 거죠.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진리들을 갖추는 것이다. 모든 높은 것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직접적인 현재에 개입해야만 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보다 높은 것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동시에 현재 속에서도 살고 있는 자다. 피에테는 이보다 높은 것은 종교적인 진리와 가치들 안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나이를 먹음에 따라 점점 더잘 알게 되었다. 종교로 강조합니다. 말기의 피에테는 자기의 사상을 나타내기 위해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개념들을 즐겨 썼다. 요한복음의 시대라고 명명하네요. 마침내 사랑과 행동적인 형제감에 관한 사상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힘과 이상적인 사회 발전의 최고 목표로서 전면에 나타나게 된다. 이게 오늘날 뭐 공동체 운동하고 그런 질감이 아니라 이 국가주의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이 형제감, 뭐 공동체 형성 이게 국가주의로 간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해서 피에테의 종교관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말기의 피에테에게 있어서도 순수한 그리스도교적인 종교심이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적어도 우리들이 교회적인 성격을 띤 종교를 생각할 때에는 그런 말을 할수 없다. 그러나 피에테는 이미 행복한 삶으로의 안내에서 이 책의 가르침은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라고 믿었으며 1813년의 국가 철학의 종강에서는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다. 지상의 전 인류는 내적으로 결합된 유일한 그리스도교적인 국가에 의해서 포용되어야 하고, 여기도 국가네요. 유일한 그리스도교적인 국가에 의해서 전 인류가 포용되어야 한다. 위험한 발상이죠. 이런 국가는 공동적인 계획에 따라 자연을 이겨내고, 마침내는 하나의 다른 삶의 높은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저는 근데 전반적인 그 인상이요. 피에테의 철학을 아까 지식학 부분 정말 재밌었어요. 실제 우리 하면서 막 열대기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얘기 많이 했거든요. 피에테의 지식학 재밌습니다. 재밌고 할 말도 많고요. 새로워요. 근데 도덕학. 피에테 도덕학 와서 힘들어요. 이게 별로 새로운 게 없어. 그냥 읽고 넘어갔죠. 저희가. 피에테가 철학적인 공헌을 한건 지식학 부분이 아닌가. 말도 새롭잖아요, 지식학. 도덕학은 그렇다. 저의 인상 비평이었습니다. 지니님은 뭐 전반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피테. 피에테에 대해서 되게 단편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일단 할수 있다 있었다는 점에서 오늘 시간에 의의가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피에테의 철학적인 어떤 입장 정리를 하려면 뭐 조금 더 읽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쵸. 근데 피에테 피에테, 네. 책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독일 국민에게 고함 그게 다예요. 그거는 솔직히 연설문인데 지식학 독일 관련된 책이 아니라고. 관념론 책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독일 관념론 안에서의 피에테는 여러모로 빠질 수 없는 사람이니까 적혀 있을 것 같고요. 뭐 다른 책에서 좀 읽을 수 있는 바를 좀 마지막에 읽으면서 정리를 할수 있다면 해볼게요. 그래서 피에테가 밝히고 있는 철학적인 입장 세 가지를 첫 번째는 결정론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적어 놓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결정론적인 입장. 우리가 앞서서 지식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읽을 때 필연성에 대한 반복이 계속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맥락인데요. 경험의 규칙성에 사로잡혀 있었던 어떤 결정론적인 입장. 그래서 메커니즘에 사로잡힌 입장. 뭐 이런 것들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모든 것은 앞서 일어난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고, 자기 자신조차도 전체 속에 하나의 개체가 된다는 입장. 이런 것들을 자기 존재를 외부의 필연적인 원인을 통해서 설명하는 이론, 필연성의 원리에 지배받는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를 할수 있고, 두 번째는 지각주의. 그래서 조금 지금 읽은 피이테랑은 좀 반대된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지각주의를 읽어보면, 사람이 지각하는 것은 자신의 의식적인 상태밖에 없다. 우리가 아까 자아 설명할 때 얘기를 했던 그 입장인데, 그 지각하지 않고 계속되는 순간적인 감각이나 관념들, 이런 것들이 그 이전에 주장을 했다면, 영속하는 사물이나 영원한 자아는 그때 환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지각주의의 입장이 모든 것을 헛것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두 가지 양가적인 어떤 의미를 같이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을 같이 내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더 풍성하게 읽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주지주의의 입장이다라고 하면서 객관적인 지성, 즉 앞에서 말했던 결정론, 필연성의 이 맥락이 감각, 즉 여기서 주지주의와 이제 대치되는 게 지각주의인데요. 그런 것들과 그런 그 지각주의 혹은 감각주의보다 근원적인 것으로서의 주의주의. 그래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결정론을 주장하기 위해서도 이미 지성을 믿고 있는 이런 자기 자신 내부에 있는 잠재성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런 것을 믿고 있는 피이테의 입장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뭐 아와 비와 뭐 이런 개념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피이테 입장에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신체호의 이야기 비아와 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피이테적으로 신체호를 해석해보면 그거예요. 신체호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 역사다, 이렇게는 얘기했는데, 아와 비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피이테는 그걸 얘기한 거죠. 아는 아를 지각하는 순간을 통해서 비아를 고양이가 떨어졌어. 아, 예, 그럴 수 있죠. 비아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지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잠시만요. 고양이 좀 구해줘 볼게. 아, 예, 구해줘 보세요. 왜 그러니? 괜찮나요? 네. 그랬고, 이제 피테가 말하고자 한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은 이 전체가 이제 피테의 주장의 전부다, 전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여기 얘기로 마칠 수 있겠고, 또 여담이지만 이제 약간 쿠키 영상처럼 그 이제 변증법 자체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변증법이다라는 건 없었겠지만,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면 소크라테스 삼파술 이것도 사실은 변증법에 해당되죠. 뭐 이렇게 던지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서 정반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종합이 되는 그 대화가 전통적으로 이제 소크라테스부터 플라톤에 이르기까지 계속 되어 왔구나. 그리고 그것이 좀더 구체화시켜서 형식적으로 안착된 것이 변증법이겠구나라고 우리는 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싶었고, 또 여담이지만 우리가 피이테의 생애 얘기를 할때 그 무신론적인 저작이 운 좋게도 익명으로 나와서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익명으로 나왔을 때그 당시 사람들이 저거 분명히 저런 저작 쓸만한 또라이는 칸트밖에 없을 걸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당연히 칸트겠지. 왜냐면 천재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칸트겠지 생각했는데, 칸트가 내거 아니다, 피이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피이테가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칸트에 준하는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구나라고 해서 유명해졌는데, 자연스럽게도 그 원고 때문에 이제 무신론적인 그런 질타를 받게 되어서 또한번 대학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같이 읽어보면 사실 너무 재밌죠. 맞아요. 저는 특히 와닿았던 부분이 아까 정반합 변증법 얘기할 때 그때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해석하면서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다시 곱씹어 보면서 아 이런 깊은 뜻이 있구나 발견해내는 그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고 저희가 다음 주에는 자 칸트 비판적 관념론 그리고 이번 주에는 피이테 주관적 관념론이었다면 다음 주는 셸링과 낭만주의란 제목으로 객관적 관념론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이게 한 주말에 끝나기 어렵겠더라고요.
501쪽부터 544쪽까지 거의 40쪽, 45쪽 관련 뭐 되는데 한두 주에 걸쳐서 하지 않을까. 네, 쉘링하고 그다음에 헤겔입니다. 헤겔도 한 2주 정도 잡고 있어요. 쉘링 헤겔하면 이제 독일 관념론이 끝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헤겔 다음에 현대철학 들어가요. 네, 기대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뭐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피테가 대학에서 쫓겨난 이유가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책에서 써져 있는 거 보면 독설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설과. 네, 거기서 이제 독설가라는 건 정말 순화된 표현인 것 같고요. 그래서도 참 독설로 유명했는데 대학 강의할 때도 그냥 학생들한테 인신공격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성격이 좀 딸린 괴팍했구나. 네. 그래서 잘린 이유 중에 그게 또큰 이유였을 것 같고, 학생들이 막 창문에 돌 던지고 창문 깨뜨리고 막 그런 정도였다고 하니, 그래서 이제 우리 독일인들,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좀 행위적인, 행동적인 그런 목소리도 먹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칸트에게 사실 대적하기란, 지금 우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면 그 거대한 칸트에게 대적하기란 그 누구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동시대적으로 칸트가 살아있는데 손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그런 내용을 썼다는 건 그렇게 독서를 할수 있을 법한 피이테여서 가능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근데 독설에게 누군가가 듣기엔 독설이겠지만 뭐 소크라테스도 독설로 들렸겠죠, 누군가가 듣기엔. 근데 인신공격도 했다고 하니까 네. 아마 자기 정말 없는 확신, 사람 취급하고 그랬대요. 실제로 좀 성격이 괴팍하긴 했구나. 네. 근데 자기 확신에 되게 가득한, 가난한 신분 출신이기도 했고, 진짜 엄청, 아까 아와비아 할 때도 얘기했지만, 엄청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피에테는 뭐 다음에 또 보면 재밌을 것 같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쉘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